예쁘다. 아이디 옆에 있는 거. 이거 그거예요? 가입 두 번째 그거 가입해서 생긴 건가? 예쁘다. 또 라디오 1주년 축하해. 울도야. 와, 표지 이기구나. 진짜 예쁘다. 아니, 안녕, 안녕님. 축하해준다니까. 에? 당장 축하해주라고. 축하하라고, 축하하라고. 알았어요. 축하해. 얼마나 축하한다고 생각하는데, 응? 유튜브 1주년 축하합니다. 나한테 선호했다고? 나한테? 아니, 나한테, 아, 진짜 먹고 싶다고? 은들한테? 공개적으로 먹고, 알았어, 알았어. 커피 사줄게요. 쉬었어요, 오늘은. 내일부터 다시 또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가고. 그러려고. 아, 근데 잠을 늦게까지 못 자겠어. 깨. 오늘 뭐 먹었냐면은 짜장면 먹었고, 그리고 돼지국밥 먹었고, 혹시 많이 먹었어. 돼지국밥에 짜장면에 까마로 김치 좀 먹었지. 여여. 까마로 강정. 이거 까마로 강정면.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 민균이 가세권이야? 가세권이 뭐예요? 가세권이 뭐야? 오케이. 가마로 운동 세권. 가마로 운동 세권?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아,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어. 가마로 강정맨. 가마로 운동 있어.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요.
예스, 여기다. 오늘처럼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오, 너무 크다. 화려한 싱글이 먹겠어. 맞아요. 너를. 옛날에 진짜 많이 들었던 게 피하고 미싱유 진짜 많이 들었는데. 혼자서 어떻게 내 자신이 없어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변하게 너를 보내지 못하나 봐. 어제 아마 내게 돌아올 수 있겠니? 내 가슴 속을 다 What's your name? My name is MK. Okay. 없어. Oh, he can speak English. A little bit. Okay. 플리즈 쇼 유어 페이스 오빠. 미안해요. 아, 내 얼굴이 지금 그래서 나 위통도 지금 먹고 있어가지고 안 돼. 아, 아쉬운 소식. 피규어를 살려고 했는데 아쉽게 있긴 있었어.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없더라. 그래서 그냥 포기. 나중에 다시 마음이 살 그게 생기면 살려고 그래. 못 산 건 안 샀죠. 그냥 살 수가 없어. 오케이, can you speak Chinese? 有点可以. 다음에 언제든지 기회 있으니. 영어로 써야 읽어. 무슨 소리. 한국어도 읽어요. 자, 미싱요. 알았어, 들어줄게.
오케이, 재미있어. 도쿄 바나나 말고 모르겠어. 그냥 거기 있는 거 거의 다 샀어, 다 샀어. 집에 다 갖다 줬어. 10만원치 산 거 같은데. 근데 집에 싹 다 죽었어. 아, 가정용이었어. 나 한 개도 안 먹었어. 싹 다 갖다 줬어. 나는 뭐 앞으로 먹을 게 많은데.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소망의 믿음이 옷 같은 건 샀어? 그 믿음이는 없는데? 기쁨인데? 누구 집 애야? 응? 내 선물 왜 안 사옴? 병둥아, 나 선물을 내가 왜 사와? 병둥아, 뭐야? 좀 사줘라. 아니, 나, 자, 사전에 치즈 선물 사주고 싶은데, 그래, 진정하고, 아니, 몇 명이야, 나, 안, 아,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 꺼냈다. 무서워 죽겠어. 아니, 가족 맞지. 맞는데 또 많은 분들 있으니까 입맛이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샀을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안 산 거죠. 오케이? 38,000 뷰즈분들, 나한테 선물 달라고 떠르고 있어. 38,000 뷰즈분들. 나 거들내려고. 38,000 피지 여러분, 어? 그러지 마 나한테. 네? 돈 많지 않아요. 없어. 누가 또 선생님 한테. 진짜 웃긴 게 어떤 사람, 어떤 퓨즈분은 다음에 꼭 사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댓글은 또 민규나 그냥 몸만 와. 어떻게 이렇게. 나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은 한 갠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 우리 내가 선물을 노래로 줄게. 그쵸? 나의 마음에 뭘 원하게 하죠. 민규나 우리 집 불 좀 꺼줘. 괜히 읽었다. 뭐라고 반응해줘야 돼? 알았어 끄세요 라고 해봐. 알았어 끄세요. 나 따라한 거예요. 해보라고 해서 시켜서 한 거예요. 둥이 방도 꺼달래. 그래 내 방부터 와서 꺼줘. 그럼 내가 꺼줄게. 오늘 남동생 바이브네. 여자 진짜 남동생 바이브. 다음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은 세대면은 다들 공감하실 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진짜 많이 들었죠. 전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재밌게 봤던 드라마, 그리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뭐였냐 달자의 봄. 재밌게 봤었죠. 드라마. 달자의 봄. 되게 재밌게 봤었어. 나 초등학교 때. 재밌었어요. 하, 이 노래도 진짜 이 노래는 궁 OST고요. 하, 진짜 뭐 기억나. 주말에 항상 야인시대 드라마 본다고 그거 끝나고 항상 개그 콘서트 맨 마지막 봉숭아학당 끝나고 딴딴딴딴 하면 진짜 다음날 우울했는데. 우울했어. 딴딴딴 그 상품권 광고 나오고 진짜 우울했어. 맞아. 라떼는
네이트 버디버디를 다녔지. 버디버디하고 중간 네이턴도 좀 하고. 싸이월드 나왔고. 전 버디버디 세이클럽 안 했었어. 컵떡볶이 300원이었어 나도. 미니게임 총 했었지 핸드폰. 방문자 몇, 아 이거 몇이었더라? 한 9만 년도 같은데. 9만? 10만인가? 개댄푸드 알죠? 미니게임 총 재밌었지. 아 하루에 구매 말고 총 테일즈런 했죠. 다시 나왔어요. 아, 타이쿤 재밌었어. 포트리스 재밌었어. 문화상품권 사서 했었죠. 엘소드는 안 했어요. 특히 버블파이트 했었고 동물농장 했었죠. 라테 했었고 크아도 했었고 포트리스. 와 알죠 와이 노래. 메이플은 지금도 하긴 해요 가끔. 라테 이랬었지. 나 안 한 게임 없어.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 서바이벌 프로젝트라는 게임 알아요? 서프? 아는 사람 진짜 알면은 인정한다. 인정해준다. 진짜 재밌게 했는데. 서프라는 게임 있었어요. 막 불의 검, 바람의 검 이게 있었거든요. 그게 레벨이 높을수록 강화를 많이 해서 죽은 건데 그때 당시에 11 바검인가 해가지고 바람의 검 11 강화 막 10 강화. 저 지금 거상도 했었고 거상은 지금도 해. 근데 바람의 나라 당했죠.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와 모니터 부수겠죠. 거상은 지금도요. 거상 재밌죠. 믹스마스터 알죠. 쿠르기르. 와 화강시 아직 서비스 중이야 믹스마스터. 거상 당연히 하고 있죠. 저 근데 솔직히 거상 거린이에요. 거린이 어린이의 거린이인데 여기 거상 혹시 좀 아시는 분 있어요? 거상에 대해서? 큐플레이 했었죠. 거상 잘하는 사람 여기서. MK 좋아요 고마워요. 거상 열심히 말도 타고 다니고. 아 무슨 소리예요? 말은 최근에 생겼는데. 와 이 사람 거짓말했어. 말은 나중에 생겼단 말이에요. 게임? 뭐지? 왜? 덤퍼 됐죠. 아무튼 지금 거상 내 딱 루트가 기린이라는 걸 뽑아야 4천왕이라는 캐릭터 그 용병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거 하려고
아직 기린도 없어요. 거상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임진록 같은 게임이에요. 주니어 네이버 했죠. 엑스박스. 요즘 플스를 이번에 좀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지금 당근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 정도. 바닐라케 들어갑니다. 야오꾸라기 했죠. 스위치는 안 해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당근 진짜 괜찮아요. 한일 월드컵 때 경기 보러 갔었어? 2002년 말하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스팀 해요. 그거 레프트 포 데드. 아, 기억나요. 진짜 유리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백석동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진짜 요즘처럼, 그땐 진짜 단합이 장난 아니었어. 레드 티셔츠 붉은 악마 티 입고, 진짜로 그 호프집 앞에서 막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 진짜. 아, 당근으로 무료 나눔 의자? 맞아요, 그거 받았었어요. 2002년대가 진짜 미쳤었어요. 진짜 진짜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소독차 뒤따라가고 하면 자전거 타고 뒤따라가고 따라가고 막. 나 기억나요. 그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했었어요. 돈가스도 했었고, 우동, 그리고 처갓집, 치킨집도 했었어요. 되게 많이 하셨죠. 재밌었어. 사실 요즘 이게 특이한 이야긴 한데, 아빠가 한창 장사하고 있을 때 그 왔던 연예인 분 중에 박진영 선배님이 왔었대요. 한 두세 번. 신기하죠. 방방 타봤죠. 네, 그래서 아빠가 지금 연예인 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얘기도 좀 많이 할 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기했어. 신기하죠. 아, 방방후 슬러시. 그리고 그 달고나 엄청 큰 잉어. 아, 달고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거 뽑기로 뽑아가지고. 황금잉어 맞아. 뽑기 뽑기 달고나도 있었고.
소라게 팔고 문방구에서. 병아리 팔았어, 맞아. 소라게. 오빠 너무 슬프다. 왜 슬퍼? 아, 사슴벌레는 금붕어 잡기도 익숙하죠. 메이플 딱지 맞아. 야인시대 딱지도 많이 먹고 페인트 사탕 먹었죠. 이왕 진짜 맞아. 아 맞아, 치킨 뭐 한입 먹을 수 있으면 이게 치킨집. 맞아 궁금한다. 프라우스 노래 맞아요. 아, 불량식품 막 100원 300원 아미노산 그 아이스크림. 아 사뿔리 됐었죠. 전 주작 프로스 기억나죠? 나 테런 캐릭터가 뒤로 이렇게 갔는데 키 크고. 와 힐리스 미쳤다. 러프 같아. 아폴로 맞죠. 힐리스죠. 메이플 스토리 만화책 봤어요. 진짜 재밌게 봤. 아유. 와 매미 녀석. 미쳤다 진짜 매미여서. 15,000점은 우와. 나 슬슬 자야죠. 한 10분 뒤에. 아 착하니 맛이 변했어. 그쵸 민균이 송포초 어떻게 알았어? 내 얘기했었나? 정글의 사남기. 균아 내일 뭐해? 너 생각. 아 맞아 크리스 너무 맛있다. 라볶이 과자 알죠? 딱 좋아 시리즈 맞아. 웃긴 게 딱 좋아. 무서운 게 딱 좋아. 이 노래 진짜 좋아했었는데. 나나콘. 맞아 맞아 빨간 마스크 진짜 무서웠어 진짜. 그때 당시 진짜 무서웠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거.
이거 처음 그 자리에라는 노래예요. 추억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싸이월드 BGM 나 SG 원 선배님 노래였어. 내 사람 이런 거. 먼디키 선배님. 손해 보는 사람 거. 어몽환에서 투니버스. 투니버스 좋아했어. 제자리 그럼 진짜 도토리 많이 모아놔. 그쵸, 많이 모았지. 여러분들 5분만 있다 갈게요. 인내하셔. 맞아. 잠들 것 같아. 와, 잠들 것 같아. 덤블링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안 돼. 맨 맞아 맞아. 그 글귀 벡터맨 알죠? 나 그걸 마스크맨도 알아. 마스크맨이야. 마스크 마스크 벡터맨. 나는 타이거. 전화 보였어. 여러분들 판박이 기억하고 있죠. 내일 또 다음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요, 우리. 알았죠? 잘 자요. 사랑해. 사랑해.